엔들맨들은 돌.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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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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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눌렀나?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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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꾼 슬라임으로 부진합니다. 띠용 병 속에 부하 슬라임을 생성합니다. 성장 펀치. 타격 제거. 준비. 도플갱어 이코스트 버전. 성장 펀치 하나 더 쓰자. 많이 성장하겠지. 그러면 성장 펀치 꼴랑 1 증가하는 거면은 별로 안 오르네. 진흙탕 슬라임 혹은 거버리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방어도를 3 얻고 부하 수만큼 더 얻습니다. 장벽을 쌓아라. 띠용 띠용. 쟤네들도 점프를 해? 띠용. 띠용.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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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점액 효과 왜 지워놨지? 그 점 뭐 슬라임 회수 끈적이 스프레이
싸움꾼 슬라임이나 산성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슬라임의 손. 끈적이 스프레이. 행꽃. 라가볼린. 아, 왜 깨워? 라가블린 점프하는 거 보소. 점프 너무 많이 해서 정신 사납다. 슬라임 슬롯을 잃고 힘과 민첩을 얻습니다. 이 카드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점액의 처박기. 점액의 처박기 3코스트라서 되게 쓰기 힘드네. 그래도 좀. 넌 떠날 수 없어. 맛보며 할기. 살짝. 점액을 22 부여합니다. 살짝 살짝. 삼군 분열 장벽. 삼군 저것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밥값은 할것 같은데. 점액의 처박힘. 아까보다 덱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뿔 달린 짐승이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빨간 맛. 뭐야? 세기. 쫄았네. 성장 펀치. 장벽을 쌓아라. 부하수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성장 펀치가 방어도도 줍니다. 저거 취약이랑 중섭 되겠죠? 피해를 44 줍니다. 아, 쟤네들 말하는 것도 지금 1.5배속이라서 잘 안 보이는구나. 뭘 하려 하는 거야. 우린 널 꼭 막아야 해. 쓸만한 점액이군. 점액 개꿀. 아, 왼쪽에다가 던질걸. 야야야. 아니, 저거. 헤헤이.
내가 오른쪽에 던진 게 잘못이지. 팀워크, 대량 섭취 뿔. 대량 섭취 뿔이 낫겠죠. 산성 혓바닥도 괜찮긴 한데. 검은 끈적이는 심장. 끈적이는 심장을 대체합니다. 전투 시작 시 무작위 슬라임으로 두번 분열합니다. 잠재력 1과 슬라임 슬롯 1을 넣습니다. 좋네. 되게 좋네. 잠재력이랑 슬라임이랑 아니 슬롯이랑 둘다 주잖아. 라일라님 반갑습니다. 매수 살짝 얘는 백년 퍼즐 바로 발동이네. 점프 모드입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점프함. 덩실덩실. 또잉. 33대 섭취. 고구마 먹음. 흡수의 손길. 점액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기운나는 활기. 꺼져. 최대 체력이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 인공물 극혐. 구르기. 무작위 첨탑 보스 카드를 얻습니다. 약화와 점액을 부여합니다. 태클 카드로부터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처박기. 첨탑 보스 카드는 이 모드에만 있는 거예요. 희한한 카드들 많음. 넌 나의 것이다. 보식각 좀 봅시다. 못 봄. 활기 카드가 점액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다굴. 싸움꾼 슬라임 X번 분열합니다. 다굴. 활기. 활기가 거의 발화 같은 느낌이네.
칼치책 점프하는 거 보소. 그을리기. 포식각 볼 수 있겠죠? 책벌레, 책먹음, 기운난 알기. 성장 펀치, 병불, 네크로노미콘의 저주. 분열, 분열, 장벽을 쌓아. 얘네들도 싹 다 포식할 수 있을까? 플러스 8. 맛있겠군. 겟군인데 점액 상태이면 할기 카드까지 없습니다. 맛있겠군 카드 되게 좋네. 속성 연구 딱히. 적의 모든 방어를 제거합니다. 취약을 2부여하고 피해를 7줍니다. 맛있겠군. 확실히 최대 체력 카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 재설계 두 장까지 변형합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비용이 1 감소합니다. 0코스트가 워낙 많아서 이게 필요할까? 뭐야 숫돌 위장크림. 아 미친 타격. 극혐이네 이거. 아 근데 공격 카드가 없었구나. 나 다시 할래. 공격 카드가 없구나. 스킬 카드는 다른 게 많았는데 공격 카드는 타격밖에 없네. 노갈. 그러면 위장 크림만 삽시다. 성장 펀치 하나 더 살까?
두목을 지켜라. 두 번 막아줍니다. 버퍼 두 개 아니냐? 슬라임 회수. 폭식. 살짝. 살짝. 유물이 시드 기반이라서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내 고통을 느껴라. 내 턴에 세력을 잃을 때 적이 대신 잃습니다. 세 번. 미라손이니까 좀 쓰자. 불꽃 슬라임, 요령 불꽃 슬라임. 힘 1, 민첩 1, 잠재력 2를 부여합니다. 턴 시작에 12 피해를 줍니다. 파워카드를 사용하면 피해량이 1 증가합니다. 살짝. 점프 모드 때문에 뜁니다. 방정을 떨어요. 복제. 대량 섭취할 수 있을까? 침 뱉고 한 대 맞고 다시 피 채우자. 응? 한 턴 더. 뭐야, 내 체력 왜 이렇게 많이 차? 왜 안 깎여? 아, 점프가 막았구나 방금. 얌. 슬라임 병. 점프, 점프. 요거 합시다. 첨액을 부여합니다. 아, 두목, 두목도 있었지? 아까 초분열 써보니까 최대 체력 너무 많이 쓰더만. 하긴 뭐 초분열도 좋겠다. 지금 깡깡깡 맛있겠군. 점액을 10, 점액을 추가 적용. 끈적이 스프레이 균일화 맛있겠군. 엘리트나 잡으러 갑시다. 세 마리 잡을 수 있겠네. 불봄에서 엘리트 잡는 곳은 별로 없네. 여기 상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읍시다. 깨시 극혐.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매턴 끝날 때 2를 얻습니다. 가시를 이었습니다. 방어도를 6 얻고 다음 턴에 6 얻습니다.
포식값 보자. 팔로우가 살다. 아, 이게 안 나오네.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점액 샤워. 뭐야? 지켜라 효과 왜 발동 안 돼요? 진흙탕 슬라임으로 분양을 합니다. 점액을 부여하는 슬라임입니다. 히히 유물. 이번 턴에 체력 많이 깎아 놓으면은 아무공어. 다음 턴에 약하게 들어오겠네. 최대 체력 많이 깎아놨어. 오우야, 이거 군단인데? 필마뱅. 열 든든하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포식도 실패. 이게 수화사자 회중시계 형상복제. 아이 꺼져. 아니 저 쓰레기 이벤트 저거 안 없애나 저거? 현두미 점프해봐. 점점점점 폭식. 얘네들도 대량 섭취할 수 있을까? 즉시 보스를 좋아합니다. 데칼 보호. 모든 해로 효과를 없앱니다. 하기 전에 죽는구나. 이런. 뭐 먹을 수가 없어. 산성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2피해 1독을 부여합니다. 암흑공원 넣나 이것이다. 세다 슬라임.
더 깎아서 이제 잡아 먹으면 되겠다. 최대 세력 플러스 4. 거머리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피해와 방어도를 줍니다. 전액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추가 피해와 회복이 두 배가 됩니다. 대검 같은 느낌. 엘리트나 쭉 잡죠. 점액에 빠진 머머리. 아이고. 점프하는 대머리. 61 데미지를 줍니다. 처박기. 이거 61의 피해를 4번 줍니다. 4번이라며요. 그새 너프 먹었나? 피해를 40 줍니다. 24 줍니다. 고대의 차 세트. 내 턴에 체력을 잃을 때 적이 체력을 대신 잃습니다. 이거 턴당 3번 아닌가? 점액을 6 부여합니다. 체력을 3 회복합니다. 소멸. 그냥 3번이 끝이에요. 해산. 초분열 한번 가능. 성장 펀치 키워놓으니까 밥값을 하긴 하네요. 내고통 초분열 이렇게 하면은 효과 끝남. 맛있겠군. 쟤는 점프하니까 잘 어울리는데. 도노의 힘. 맛있겠군. 하긴 쟤는 어차피 포식 못할 텐데 그냥 쓸걸. 별 차이 없지, 근데. 두목을 지켜라, 이거 되게 괜찮네. 점액 상태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중독 상태면 카드를 뽑습니다.
저에게 처박기 하나 더 없을까? 모든 적에게 3피해를 두 번 주고 인공물을 얻습니다. 아이고. 하긴 폭식 두목을 지켜라. 좁은 열까지. 먹음. 그냥 저기 그 뭐냐 저거 창상마당 가면 있어요. 형상복제들 내 고통 냉독타격 슬라임 바운드 모드입니다. 제도 섭취될까? 점프하는 거는 다른 모드. 서순했다. 아, 이러면 죽스. 화염 태클. 우적우적. 5의 피해를 두 번 줍니다. 태클 카드에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방어도를 팔았고, 가시를 얻습니다. 서순. 할게. 목을 지켜라. 사냥꾼님 반갑습니다. 이 모드가 되게 저거 최대 체력 중요하더라고요. 최대 체력 얼마 없으면 이렇게 마음 놓고 분열하기 힘든데. 128 데미지를 준다. 복제뿔. 복제뿔도 무난하게 좋네. 슬라임의 수. 초분열 복제할까? 얘네들이 피 깎인 거라서 다시 돌려받아요.
분열할 때 깎이고 끝나고 차고. 우닥투닥 조팸 조팸. 필마이페인 이거랑 형상복제랑 연계가 되나? 되네. 아, 포식 썼지. 깜빡했네. 포식각 보는 게 낫을 것 같긴 한데. 야, 이렇게 하면은 82회복이야. 오비야. 대량 섭취. 뿌직뿌직. 덱에 있는 할기 카드 하나당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완벽한 할기. 뭐 살 것도 없다. 살 게 없어. 다음 층 상점에 있는 거 삽시다. 형상 복제 첫 턴에 뜬 것도 좋네. 펀치, 펀치, 잽, 라이트, 훅, 킥, 뱅이옥 방어도. 방어도 왜 이렇게 높아? 싸움꾼 장벽 태보 슬라임 최대 체력 늘려놓으니까 개꿀이네 이거. 넘기자. 회중식 해보자. 복제 초분열. 포식 준비 완료. 실패. 포식이 안 나왔다. 아우, 데미지 쏜다. 세 장 이하로 사용하면 다음 턴에 세 장 더 뽑습니다. 보니까 데카도 못 먹겠네. 천사 피해. 아니, 이렇게 셌어? 이 캐릭터가?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와플. 룬십이면체. 아유, 저놈의 룬십이면 진짜고. 되게 잘 풀렸네.
룬십이면 최사입니다. 와플 비싼 잔데 좀 다르게 생긴 전등. 비싼 딸기, 비싼 전등. 방어도를 24 없습니다. 아 뭐야, 잘못 올렸어. 아 천장 전액 써야 되는데. 선하라고님 반갑습니다. 넌 나의 것이다. 해밥 먹고 싶어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몇 대 맞아도 상관없어. 이게 점액에 처박기 나시면서 잡아먹자. 내일 또 봐요님 반갑습니다. 맹고 내 고통을 느껴라. 내 고뇌 필마페인 점액질 엘릭서 슬라임 투척 깨시 포션 신속 포션 살기 일단 핥어. 점액에 처박아. 혓바닥 채찍 힘 1과 잠재력 1과 방어도 6을 얻습니다. 시간 주작. 와 이걸로 행꽃 발동시킬 수 있네. 대박. 대박스. 아 맞다, 엔트로피 먹어야 되는데. 시범을 보여주지. 재활용 에 좀 맞아도 돼. 깨시 개구. 왜 이렇게 점프하냐 둘이. 바운스 바운스 할기 성장 펀치 올라가는 심박수. 이게 두목을 지켜라가 별 필요가 없어 지금. 괜히 내 슬라임만 아깝지. 아, 저걸로는 발동 안 하는구나. 48딜 필마페인 초분열 아, 왜 이렇게 통통 튀냐. 딴딴, 딴딴. 복제로 성장 펀치 들려놓을까?
아, 킬각은 아니었구나. 아닌가? 킬각이었다. 얘들아, 처리해라. 겁나 세네. 이번이 되게 잘 풀린 판이었지.